찾아왔습니다. Friday Night Funkin. 자, 오늘은 Friday Night Funkin 무려 브롤스타즈 모드로 찾아왔습니다. 이거 뭐야? 생긴 게 보니까 딱 니타인데요? 자, 오늘은 브롤 모드로 바뀐 FNF 어떤 느낌인지 봅시다. 자, 주인공이 무려 리코입니다. 여친이 파이버고요. 아니, 이 둘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이거 맞나요? 자, 그러면은 첫 주차부터 한번 가봅시다. 자, 고! 바이런, 당신의 랩을 보여줘. 아, 자, 하트 모드라 어렵다. 이거 원래 되게 쉽게 깼었거든요. 아, 밀린다. 바이런부터 이거 벌써 위기야? 정신이 없다. 잠깐만. 역시 이것이 하드 모드의 위력인가? 아니 바이런의 지금 독공격에 잠식돼 가고 있어요. 정신을 못 차리겠네. 아니 저 파이버 표정 어떻게 해요? 너무 해맑은 거 아닙니까? 이게 깬게 아니야 사실상. 와. 오케이, 파이퍼와 리코의 사랑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자, 다음은 이 녀석들 궁금했어요. 과연 누굴까요? 니타 레온이었구만. 오케이, 들어와. 저 너무 빨라. 집중. 내 첫컷부터 밀리냐? 안 되는데. 죽기 일보 직전이야. 레온노이타의 남의 합동 공격에 뻗어버렸다. 행강. 부활. 억울하게 죽을 순 없지. 어김없는 소리. 아니 이거 하드 모드 너무 빡센데요? 아, 이거는 노말로 한번 해봐야겠다. 와, 노말로도 힘들겠겠네. 이거 하드 모드는 제가 또 따로 연습 좀 해봐야겠네요. Hey, yo, come on. 너희들 남매들, 내가 기계 랩, 로봇 랩으로다가 그대로 부숴주겠어. 에이. 오우, 와, 근데 이거 이제 노말로도 어려운데 확실히 이거는. 아, 신났어. 아, 나 잠깐만 박자 놓쳤다. 오, 아, 막판에 신나가지고 그냥 뻗어버렸네. 아이. 어쨌든 니타 아장 내꺼. 다음은 누구야? 피코냐? 피코는 또 하드모드로 즐겨줘야지. 원 고! 오, 와우. 피코는 에드거네요? 우리의 사랑을 막지 마라 이 자식아. 노래 너무 좋아. 우리의 사랑을 막지 마라 이 자식아. 파이퍼야 보고만 있지 말고 뭐 좀 해봐라 자식아. 나 이렇게 개고생하자 않아. 자, 다음 대망의 누구죠? 4주차인데 여기 노래가 굉장히 하드하잖아요. 여기로 갑니다. 뒤에 뛰놀고 있는 저 로봇 스파이크인가요? 저 왜 이렇게 웃기냐? 자, 갑니다. 하이라이트 컴온. 와, 이거 못 깰 것 같은데? 오케이 방까지 왔어. 오케이, 조금만 버텨. 오케이. 와, 게이지 많이 벌었다. 와, 왔다.
아, 적당히 좀 넘어가주라 홀레피야. 아, 깼다 이제. 아, 너무 빡세. 좋았어, 마이 구간은 넘겼다. 윅5는 누구야? 불과 비비군요? 얘 크로까지? 아, 이제 전설 브롤러들과 그리고 이 깡패들 싹 다 모였네. 오, 비비 노래 실력 뭐야? 생긴 거 전혀 원래 노래 못하게 생겼는데 완전 고음까지 올라가네요. 오, 뭐야? 크리스마스 파티는 끝이야. 허커한 엘프리머가 저를 잡아먹으려 듭니다. 너무 무서워요. 이거 가사도 궁금하네. 되게 노래 굉장히 뭔가 할로윈 느낌이 잔뜩 드는 노래거든요. 아 잠깐만, 흑화한 엘프리머 설마 파이퍼 좋아했나요? 그래서 그 트리에 로봇이 박혀있던 겁니까? 이제 대학교로 간 파이퍼와 리코인데요, 여기서는 또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죠? 어머? 실화냐? 어머, 콜트 선배 멋져요. 브롤 대학의 최고 인기녀 파이퍼를 사이에 두고 랩배틀을 하는 것 같은데요. 신사답게 그녀가 우리의 노래를 듣고 결정하는 걸로 하자. 난 배틀할 준비가 됐어. 여자 브롤러들 난리 났어. 하트 지금 눈에 뿅뿅 쏟아지거든요. 아, 이거 뭔가 다른 게임 하는 것 같네. 갑자기 왜 8비트로 바뀌어버린 거야? 약간 고전 게임이 된 듯한 느낌. 오, 콜드 선배 목소리도 꽤 괜찮으시네요. 근데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어. 오, 실력 여기서 보여주는구만. 아, 됐어. 어, 뭐야? 표정이 싹 바뀌었어? 신사인 척 하고 있었구만. 멍청한 풍선껌 기계 주제. 너 같은 로봇 따위한테 절대 질 수 없다고 파괴한다. 오야, 성격 싹 바뀌었는데? 자, 파괴 노래 갑니다. 그리고 이게 묘하게 이거는 좀 누르는 감각이 달라요. 맵 자체가 이건 딱 정확하게 눌러야지 눌리는 느낌이거든요. 그래도 뭐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죠. 야, 곱게 좀 이제 가라. 너 졌어. 질척거리지 마. 그렇게 막 질척거리고 그러면은 추한데. 오, 필살기 보여준다. 어이, 뭐야? 오, 오, 와! 흑화했다. 마이너스 8비트야? 멍청한 놈 여기까지 왔구만. 들기. 나는 너를 박살내고 네 몸을 가져가마. 위험, 위험. 아, 걱정하지 마라. 나는 버그가 아니야. 오, 마이너스 8비트다. 와, 이게 보스라고 할 수 있네. 이게 스토리의 끝인가 보구나. 와, 이거 모드 자체가 이제 완전 서포컬이거든요.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만들었잖아. 1탄부터 6탄까지 싹 다. 어, 이건 진짜 리스펙합니다. 모드 제작자분. 예, 이런 완전 쌉보컬, 예, 모두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그 전에 일단 빨리 깨야지. 어렵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노멀 모드라 그런가? 근데 보스전 노래는 그닥 별로다. 근데 모션은 화려해가지고 보스전 느낌은 있어. 그 위기 상황이라는 거는 좀 잘 느껴지거든요. 노래 좋은 건 잘 모르겠고.
사라져라 이 악귀놈아. 자 이렇게 해서 바이러스까지 싹 다 물리치고 우리들의 리코와 파이퍼의 사랑 이뤄냈습니다. 예이.